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샐러리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샐러리 손질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샐러리는 하나씩 떼어 끝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감자칼을 이용하여 줄기 부분의 껍질을 벗겨냅니다. 샐러리 겉절이를 만들겠습니다. 손질한 샐러리 줄기 부분 100g을 준비해주세요. 샐러리는 어슷 썰어주세요. 자른 샐러리는 그릇에 담아주세요. 여기에 양념을 해줍니다. 고춧가루 1테이블스푼, 다진 마늘 0.5테이블스푼, 액젓 1테이블스푼을 넣고 무쳐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간을 거의 하지 않아 싱거울 수 있습니다. 드셔보시고 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샐러리 계란전을 만들겠습니다. 샐러리 150g을 준비해주세요. 줄기는 어슷 썰고 잎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계란 두 개는 볼에 깨워주세요. 여기에 부침가루 2테이블스푼, 소금 약간, 샐러리를 넣고 섞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 3테이블스푼을 넣고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샐러리 된장 소스 무침을 만들겠습니다. 손질한 샐러리 100g은 어슷 썰어주세요. 땅콩 10g을 준비해주세요. 다른 견과류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손질한 샐러리와 땅콩은 그릇에 담아주세요. 여기에 홀그레인 머스타드 1테이블스푼, 된장 0.5테이블스푼, 참기름 0.5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샐러리 볶음을 만들겠습니다. 손질한 샐러리 150g은 어슷 썰어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는 채 썰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 3테이블스푼을 넣고 양파를 볶아줍니다. 양파가 익으면 샐러리를 넣고 볶아주세요. 그리고 소금 후추간 해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볶으실 때 버터를 조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샐러리 잎 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샐러리 잎 100g을 준비해주세요. 튀김 가루 100g, 물 100ml를 넣고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샐러리 잎에 반죽을 묻혀 튀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반죽에 소금간을 하시거나 튀긴 간장을 곁들여 드세요. 샐러리 잎 나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샐러리 잎 100g을 준비해 주세요. 샐러리 잎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 데쳐 주세요. 데친 샐러리 잎은 찬물에 씻어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여기에 소금 약간,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 간장 1테이블스푼, 참기름 1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샐러리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질한 샐러리 150g은 어슷 썰어주세요. 당근 4분의 1개는 채 썰어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는 채 썰어 찬물에 담궈 아린맛을 제거해주세요. 오이 3분의 1개는 가운데 씨를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드레싱을 만들겠습니다. 마요네즈 5테이블스푼,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꿀 3테이블스푼, 레몬즙 1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준비한 재료는 그릇에 모두 담아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싱을 부어 드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